오늘의 첫 번째 여행은 서울역에서 출발. 아침부터 사람이 붐비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바다 여행 갑니다. 비밀 열차인데 한번 타보세요. 비밀 열차가 있다고요? 열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직접 탑승해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지극히 평범한 열차입니다. 비밀을 밝히지 못한 채 열차는 종착역에 도착하고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하는 승객들. 그런데 여전히 앉아 있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쫓았는데 왜 안 내리세요? 아, 무슨 소리예요? 한 정거장 더 남았어요. 열차의 비밀은 바로 숨겨진 종착역. 주말에는 종착역을 지나 용역 임시역까지 운행한다네요. 서울역에서 한 시간이면 가을 바다를 만날 수 있다니 참 편리하겠네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안전을 위해 기관사가 수동으로 문을 엽니다. 다 이렇게만 내리나 봐요, 길이. 비행기 같아. 2009년 첫 선을 보인 용역 임시역. 하루에 4대 열차가 오고 간다는데요. 역에서 15분만 걸어가면 갯벌이 펼쳐지니 승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유난히 조수간만에 차가 근서해 때문에 가을이 되면 하루에 6시간 정도씩 신나는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이만큼 잡았어요. 잘했어. 이런 건 망둥어고 이거 낙지랑 이거 조개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 잡았어. 못 잡아도 좋다고. 그래요? 아, 바람 쐬고 기분 전환하니까. 찍었나? 망둥이와 개조개 등 제철 해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네요. 바닷고기. 바닷고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갯벌 체험 삼매경에 빠져 있으니 서서히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3km에 달하는 백사장을 자랑하는 마시안 해변은 갯벌 체험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 그냥 바다와 가깝기도 하고 지하철로 오기도 좀 편해가지고. 바다 여행의 필수 코스, 갈매기와 함께하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재밌네요. 이곳의 일몰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니 꼭